네. 아, 땀샘이 터졌어, 땀샘. 어때요? 오, 좋았어. 뭐가 나와 있어? 뭐가 나와 있어?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현지 시간은 3시 41분입니다. 저희 지금 어디 가는 거죠? 북한산. 북한산 일출을 보러 갑니다. 지금 늦어가지고 원래 3시 10분에 나왔어야 되는데 지금 3시 40분이에요. 왜냐면 늦장을 했거든요. 일단 그러면 가서 찍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 안녕. 여러분 이제 출발합니다. 출발. 오, 이 조명 때문에 그런지 되게 잘. 내가 먼저 갈게. 언니, 언니, 못 오는 거? 괜찮아, 일로 와. 이제 앞쪽으로 와. 진짜 어떡하지, 나? 벌레 엄청 많을 텐데. 조심해서 잘 다녀오겠습니다. 와, 진짜 아무것도 안 보인다. 근데 이거 조명 가져오길 잘했다. 어머, 씨. 등산화 어때요? 응? 등산화. 괜찮아. 괜찮아요? 천천히 가자. 와, 이제 우리, 와, 여기 이렇게 다 돌산일지 몰랐네, 그지? 하루제. 아니, 왜 하루제가 뭐 거점이었어? 저기까지 어떻게 가지? 저 위야, 여보? 저기 아니에요? 아니, 외근학교 맞나요? 네, 100군데 1.4km 가보자, 그래도. 아, 맞다. 근데 중요한 건 출발할 때 애플워치 켜고 출발할걸. 아, 하이킹 켰어? 어. 아, 다행이다. 한 사람이라도 켰으니까. 우마매미요. 벌레들이 내 라이트로 따라오고 있어. 다. 내 라.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렇게 다 내려가? 아, 어, 너무 억울한 거 아니에요? 기껏 올라왔는데. 어. 이게 멀리 있는 사람처럼 느껴져. 아, 그래? 어. 저 뒤에 또 누가 있는 거. 와, 땀샘이 터졌어, 땀샘. 거기 그래. 네. 아니, 아니. 등산화 사길 잘했어. 안 미끄러워, 그지? 아, 너무, 나 어떤 거 진짜 싫어하는데 왜 이렇게 올라가야 돼? 어떤 용기가 생기셨던 건가요?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용기 따위 없었어. 팔꿈치 모기 물린 것 같아. 아, 가렵기 시작했어. 어? 어. 거긴 아니겠지. 여기 같은데, 여보. 여보, 산에서 길 잃으면 안 돼, 우리. 우리 요, 등산 경험도 없는데 용기가, 원래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등산 아무것도 모르니까 우리가 할 수 있었던 걸 수도 있어. 아니, 내려가는 게 말이 되냐고, 지금. 그렇게 힘들게 올라왔는데. 네? 그건 그래.
와야와와와. 저리가. 내 팔에 붙지 마. 야, 저리가. 여부였으면은 조명 떨어뜨렸을 것 같아. 우리가 이제 걷는 거리로는 1km, 이제 한 800m 남았을려나? 100km라고 했던가? 아까 1.1km라 했는데, 남은 거리 고둔대까지. 해발고도는 아예 잘 모르겠고. 와, 끝없는 계단이네 진짜. 근데 이게 쉬운 코스라는 거 아니야? 아니, 중급이지. 중급이야? 어때요? 처음으로 얼굴 나오는 거 같은데. 여보, 유부 초밥이 기다리고 있어. 고고! 오, 더 왔어. 뭐가 나와 있어? 뭐 나와 있어? 계단. 와우. 여기서 이제 카메라 끄고 잘 잡고 가야겠다. 이따 다시 찍을게요. 애플워치 산 게 얼마나 한 거야 지금? 50분. 50분? 여기 잘 올라가야겠다. 이거 잡고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야? 고양이다. 어? 미야. 저 봐. 바로. 와. 야. 우와. 너무 시원해. 와, 세상아! 너무 시원해, 여보. 여보, 고마워. 좋은 경험 시켜줘서. 아, 진짜 춥다. 난 추워. 이제 해가 뜨기 시작했고 저희 이제 200m 정도도 안 남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못 올라가요. 아. 응. 우와. 우와. 오늘 구름이 많아서. 해가 잘 보일 것 같은 모르겠지만. 그래도. 아주 장관일 것 같아요. 어. 구름이 덮치는데 해가 나왔어요. 아직 4분에. 원래 여기 1시간 반 산행이거든요? 네. 초보 등산님 한테는? 어. 저희 지금 1시간 6분이에요. 오. 우리 한 번도 안 쉬었어요. 한 번도 안 쉬었죠? 왜냐면 무섭기 때문이요. 아. 벌레가 발걸음을 재촉시켰어. 그리고? 진짜 나왔는데. 너무 힘들어요. 진짜 나왔는데 진짜. 아. 극적으로 일출 시간을 맞춰서. 와. 우와. 아, 근데 해가 안 보이네. 그래도 떴었나? 어. 아, 저기 있구나 아직. 어. 빨리 올라가서 그래. 카메라 꺼내야 돼.
지금 나만 들은 건가요? 내려갈 때 조심히. 올라올까 이제? 이제 무서워졌어. 그치? 우와, 근데 너무 멋있다, 여보. 가야죠? 그래. 오르막길 노래 생각하면서.
위에 정상은 바람이 너무 많이 불었어, 그지? 이거를 많이 먹지 말고 내려가자. 그래. 우리 가서 뭐 먹어야지 또, 그지? 일단 자자. 집에 가? 집에 가서 라면 먹자. 어때? 그것도 괜찮아. 어차피 우리 저녁에 또 맛있는 거 먹을까? 응. 집에 컵라면 먹자, 두 개. 무섭다. 그래. 아, 너무 못생겼나. 안 못생겼어. 너무 귀여워. 이만큼 먹자. 가서 같이 먹자. 응. 과일 먹자, 지금. 야호!